너와 봉이미는 또 잘 성장을 해서 처녀 총각이 되었대. 그런데 봉이미는 성격이 활발해서 집에서 농사짓는 곡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장에 나가 오일장에 나가 팔 정도로 활발한 아가씨가 되었대. 그리고 종아는 가끔 서울도 올라가면서 취직할 길이 있을까 하면서 알아보고 가끔 서울에 다녀온 종아의 모습을 봉이미가 볼 때 좀 설레이고 그랬다. 이렇게 풍재고 이렇게 당상나무 그늘에 서 있는 모습을 가끔 봉이미가 이야기했었거든. 봉이미는 그렇게 활발한 아가씨가 되었고 종아도 새로운 또 세계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종아도 나름 잘 성장한 거야. 근데 봉이미네 집에 좀 사정이 생겨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대. 근데 처녀 총각이기 때문에 어느 날 봉이미네 집에 맞선이 들어왔다는 거야. 맞선이 들어와서 맞선을 보는데 상대가 누군지 알아? 바로 종아 오빠였어. 종아 오빠를 보자 마음에 들었던 거지. 둘은 그렇게 해서 혼인을 하게 되었대. 그래서 많은 대가족 식구가 있는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대. 활발한 봉이미는 처음에는 자기 성격대로 활발하게 했겠지. 그런데 많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님도 계시고 많은 식구들이 있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또 시댁 식구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야. 시누이들까지. 그런 가운데서 봉이미는 점점 시집살이가 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많이 많이 아팠대.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글쎄 종아 오빠가 무거운 멍석을 이고 가게 했대. 그러면서 몸이 더 아픈 거야. 시집살이가 너무너무 심한데 남편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봉이미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우울증이 걸리고 말았대. 그래서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엄마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자 점점 아프게 된 거야. 그래서 아프게 된 아기는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대. 친정으로 돌아가 친정엄마 식구들의 도움으로 몸이 많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몸이 낫자 종아오빠가 데리러 온 거야.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대. 그때에는 가족들과 시댁 식구들과 살지 않고 따로 집을 넘어서 새빵살이를 했었대. 그 다음 뒷이야기는 다음에 또 들려줄게. 구독, 좋아요 부탁해.